11시 터닝포인트 출발합니다. 하루 만에 분위기가 달라진 국내 증시고요. 일단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이 8거래일 연속으로 랠리를 펼쳐가면서 다시 한번 기술주 강세 움직임,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나타났습니다. 국내 증시는 완만하게나마 고점을 높여가려는 움직임 나오고요. 최근의 상승세에 맞춰서 5일선도 지지하는 흐름이 양시장에 모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까지 코스피가 2,700포인트 안착하는지의 흐름 좀 관건으로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코스닥도 784포인트까지 올라서면서 1% 안팎의 강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다시 하루 만에 현물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제는 양시장 모두 다 팔자 우위였는데요. 오늘은 336억 원대 소폭 매수 우위, 그리고 선물시장에서는 4천억 원대까지 매집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사자세고요. 다만 개인과 기관 소폭 팔자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어떤 종목 사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일단 반도체 투톱을 담습니다. 어제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더니 오늘은 본주를 1등으로 사고 있고요. SK하이닉스까지 같이 담습니다. 눈에 띄는 건 이제 금융주인데 어제 기관부터 시작해서 금융주에 대한 매수, 매기가 계속 쏠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KB금융, 그리고 DB손해보험, 우리금융지주 사고 있고요. 뭐 은행, 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 증권사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주주 환원 기대감이 조금 더 부각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기관 순매수도 보겠습니다. 자, 기관들은 진짜 1위부터 4위까지 전부 다 은행주를 담고 있습니다. 대장인 KB금융이 장중에 3%까지 올랐고요. 반도체 안에서는 이수페타시스 한 가지 담아가고 있습니다. 호실적 발표한 이후에 하반기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리포트 속에서 여전히 최근에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뭐 한국항공 우주 같은 방산 쪽도 담고 한국전력도 담고 있는데요. 메인은 금융인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쪽에 관심 많을까요? 지금은 사실 반도체가 주도 섹터가 되기보다는 좀 테마주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장에 펼쳐지고 있죠. 이렇게 눈에 좀 나타납니다. 일단 시젠, 넥스트바이오메디컬, 미코바이오메드, 랩지노믹스, 타미셀 전부 다 코로나 아니면 원숭이 주창 관련주입니다. 이쪽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당하고 우정바이오 같은 음압병실 관련주는 3연상 가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죠. 수급이 계속 분산되고 있습니다. 주도 섹터가 딱 자리를 잡지 못하고 테마주 여러 곳으로 지금 수급이 다 분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삼부토건은 뭐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최근 들어 계속 주가 급락세를 맞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은 과연 어떤 섹터에 대한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을까요?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자세한 전략 세워가시죠. 출발하겠습니다. 네, 탑10 시작합니다. 오늘은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화진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나스닥이 8거래일 연속으로 랠리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거 뭐 국내 증시에서 돈 다 빼고 미증시에 투자를 했어야 되나 싶기도 한데, 나스닥이 사실 잘 가는 것만큼 국내 반도체 주들이 크게 올라주진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오늘 뭐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AI 쪽이라든지 오르는 종목들도 있긴 합니다만 이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들진 않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영향 덜 받아가는 이유는 뭔지, 국내 증시는 언제쯤 이렇게 엔비디아처럼 탄력 있게 움직여줄지, 주가를 회복할 수 있을지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이슈로 급락한 이후에 반도체 반등이 사실 그렇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오늘 이제 일단 어제부터 이제 SK 하이닉스랑 이제 반도체 쪽에 외국인 수급이 강한 흐름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8월 28일 날 이제 엔비디아 이제 발표가 좀 굉장히 중요한 전 트리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이제 우리가 2분기 때는
장비주들에 대한 실적이 뭐 컨센보다 조금 나은 실적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제우스도 마찬가지였고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이오테크니스와 같은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이미 애초에 우리가 뭐 레거시 쪽이나 이제 HBM 관련 장비들이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에서 이제 쓰기 시작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매출의 반영이 본격적으로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반등이 약해서 그럴 뿐이지 이런 장비주들은 이미 지난주부터 강하게 반등 랠리가 한번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종구점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엔비디아가 우리가 AI 수요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 만한 실적과 콘콜에서에 대한 향후의 방향성이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적은 좋을 거라던데 가이던스가 얼마나 좋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이던스가 얼마나 좋게 나와야 되나. 네. 물론 이게 작년 1분기 때부터 계속 꾸준히 엔비디아 관련해서 실적의 우려는 계속 나왔었지만은 물론 이제 그동안 으름으로 나왔던 블랙의 가속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향후에 새로운 이 전략 이제 AI 가속기나 이런 수요 관련해서도 아마 결국 젠슨 황 이제 대표가 이제 계속 꾸준히 그와 관련된 멘트를 좀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숫자로 설명해 주기보다는 물론 이번에 이달 말에 또 대만 가서 또 인텔리전스 관련된 세미나도 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로봇이나 이런 자율주행이나 여기에 수요에 따라서 그만큼 이제 AI 수요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멘트가 아마 좀 가시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웰 납품 문제 없을 거다라는 관련 코멘트가 있어야 한다. 네, 네. 물론 이제 트렌드 포스에서는 일단은 여기에서 그걸 빼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어느 정도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 사실 그동안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기정 사실화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우려는 조금은 가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제 관전 포인트로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SK 하이닉스는 잘 가는데 삼성전자는 일단은 횡보하는 움직임. 방금 스탁에서 보신 것처럼 AI 반도체 정말 강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뭐 그냥 그렇습니다. 일단 그 원래는 반도체가 잘 가면 다른 테마주들이 못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테마주도 움직이고 반도체도 움직이면서 수급이 좀 분산됐다. 반도체에 대한 그 결집력이 예전보다 되게 많이 떨어졌다. 힘이 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엔비디아 실적 전까지는 계속 이런 흐름이 이어질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네. 단순하게 반도체만의 또 문제는 또 아니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나라 외국인의 수급이 약해졌다라는 것, 네. 그만큼 엔캐리 트레이드로 이슈로 인해 가지고 그만큼 지금 환율 변동성도 오늘도 지금 달러가 이게 달러 이제 약세화로 이제 되게 되면서 지금 이제 엔화 강세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원화도 강세가 되고는 있지만은 그만큼 엔캐리 트레이드로 나갔던 자금들이 일본으로 자금이 다시 들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 외국인 수급이 약해진 요인 중에 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플러스 이 환율의 변동성이 그만큼 오히려 반도체 비중이 높았던 외국인 수급이 우리가 3월부터 6월, 7월까지 봤을 때 워낙 강도가 굉장히 셌는데 오히려 그 강도가 최근에 약해진 점이 그런 측면에서 조금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단 반도체 섹터만의 문제가 아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계속 이야기 나오네요. 엔화 강세 때문에 시장이 계속 좀 눌린다. 엔달러가 145엔도 터치했더라고요. 그게 심리적인 라인이라던데 그런 변동성들 잘 체크하시고요. SK하이닉스가 M7을 모두 커스텀 HBM으로 요청하겠다. 이거 뭐 얼마나 큰 호재일까요? 결국에는 SK하이닉스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와줬었고 우리가 아마 6월 7월 저 역시도 사실 SK하이닉스의 단점이 새로운 이제 HBM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우위에 갈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SK하이닉스 대비 이제 올라왔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기술력 측면에서는 SK하이닉스가 우위에 있다 보니까 이런 N7 관련해서 HBM 요청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SK하이닉스를 처음에 이제 고점에 있었을 때 얘기를 해왔던 거는 네. 이미 내년에 대한 밸류는 시장에서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오고 결국 수익성이나 향후의 실적에 대한 밸류가 가치를 더 추가적으로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 대비는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과정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SK하이닉스는 이와 관련해 HBA 커스텀 제작을 시장에서 계속 부각을 받고 있고 삼성전자도 HBA3E가 실제적으로 3분기에 10% 정도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저는 이 두 회사가 동반적인 움직임으로 상승을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정해진 캐파 안에서 이걸 나눠먹기 싸움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오히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흐름에서 SK하이닉스가 새로운 이제 밸류를 받을 수 있다는 거는 또 같이 좀 좋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게 계속 궁금했거든요. 결국 뭐 삼성전자도 공급하고 SK하이닉스도 공급하면 하이닉스가 손해가 아닐까 싶었는데 이렇게 새롭게 좀 자리를 만들어낸다면 기회일 수 있다. 이게 커스텀 HBM이라서 오늘 디자인하우스가 특히 강한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죠. 아, 디자인하우스는 그냥 오늘 일회성 반등으로 보세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라 보세요? 이게 항상 이제 디자인하우스들이 실적을 보게 되면 아직 우리가 기대했던 그만큼의 실적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내년, 내후년에 관련 수요를 기대를 하고는 있지만은 이게 단순하게 디자인하우스가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미국이나 일본이나 대만 쪽에 대한 디자인하우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경쟁해서 본격적으로 이겨줘야 조금 우상향에 대한 밸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디자인하우스를 필두로 한번 반도체 쪽에 수부장까지 쫙 순환매가 돌 가능성도 있을까요? 있을 수는 있죠. 뭐 ARM이나 이쪽에 대한 미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 랠리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아직도 거기서도 그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게 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반도체를 사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온 칩스는 공급 계약에 대한 이슈가 물론 최근에 나왔다가 다시 수그러들었는데 네. 결국 공급 계약이 계속 꾸준히 나와줘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 계약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여쭤볼게요. 자, 어제까지만 해도 반도체는 관망하자 의견도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반등하는 걸 보니 접근을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관망을 해야 될지 좀 바뀌었나요? 매수를 하는 건 맞는데 네. 아직까지는 비중을 확대한다는 관점은 조금은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 뭐 추가 매수 정도의 의견이신가요? 그렇죠. 추가 매수 정도인데 그렇게 많이 비중은 늘리지는 말자. 그러면 어떤 섹터를 가장? 바이오. 반도체 안에서. 반도체 내에서요? 네. 아직까지는 HBM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BM. 물론 삼성전자가 3분기에 정말로 컬테스 통과 이후에 실적으로 숫자를 보여주게 되면 HBM이 또 한 번 뜨거울 수밖에 없고 성장률 자체가 애초에 다른 반도체 내에 다른 공정보다는 워낙 이제 HBM 쪽이 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바이오라고 하셨으니까 바이오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오늘 바이오 뭐가 있을까? 알테오젠하고 바이넥스 시젠 있습니다. 뭐 시젠은 진단키트 테마 종목이니까 보고요. 뭐 알테오젠은 이런 오늘 이슈가 있었어요. 히알루로니다제 미국 특허 등록 결정했다. 최근에 이 히알루로니다제 관련해서 산도스랑 또 계약도 체결했었잖아요. 네. 이게 이슈가 나왔는데 사실 주가가 그렇게 큰 상승은 안 하거든요. 뭐 추가적인 호재 있을까요? 추가적인 호재는 좀 많다라고 보이고 있고 우리가 항상 테르가제나 아니면은 ADCSC, 키트루다 SC 임상 종료 삼상에 대한 종료 임박 이 세 개의 모멘텀을 했는데 중간에 산토즈가 갑자기 신규 계약 이슈가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된 히알루로니다제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서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결국 신규 히알루로니다제에 대한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더 크다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알테오젠은 물론 이제 지금 머크사가 처음 이제 키트루다 이후에 계속 꾸준하게 추각 적응증에 대해서 임상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도 처음이 아니고 그만큼 알테오젠의 알트피플에 대한 밸류 가치가 시장에서 계속 크게 부각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엄민용 에너지 37만 원 리포트가 나왔죠. 이게 산토즈 관련해서 이제 나온 거긴 하지만은 결국 머크사가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워낙 잘 나왔었고 향후 28년도에 그 70조 이상의 매출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애초에 SC 전환율을 50%밖에 보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다른 회사들을 봤을 때는 그 70, 80% 된 SC 전환율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고 그만큼 가격이 비싸기는 하겠지만은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고 유효성 데이터가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봤을 때는 향후에 28년에 그 밸류는 계속 꾸준히 지금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만 원이 지금 앞에 3자가 붙으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은 네. 보통 이런 케이스가 있게 되면은 ADC SC도 3분기 때 어느 정도 이제 텀식 계약이 마무리가 되고 계약건이 나오고 인상 3상이 종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에 3이 문제가 아니라 4도 5도 금방 없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무리한 가격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SK 하이닉스는 밸류를 되게 많이 끌어다 썼다라고 표현하셨는데 바이오는 아직 밸류 측정이 불가할 만큼의 모멘텀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셨고 그 대형 바이오 종목 안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좀 떨어져요. 네. 셀트리온도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한 흐름. 진펜트라 임상 삼상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주가 끌어주지도 못하고 있고 이렇게 주가 엇갈리는 반응 나오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이에요? 지금 돌아가면서 순환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반기 때는 비만 치료제 플러스 바이오 플랫폼 업체들이 시장을 이끌어왔었고 2분기 실적 이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주가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은 진단키트 관련해서 뭐 엠폭스 관련된 이슈들이 좀 수급이 이동이 좀 일어났다고 보이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에 유학량행 능나자가 22일 날 발표를 합니다. FDA 네. 승인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이게 또 한번 폐암 치료제나 또 신약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오늘 미코바이오메드나 이게 특히나 엠폭스 관련주들이 하락을 해왔다는 것은 그리고 수급의 이동이 알테오젠이나 다시 이쪽으로 움직여가고 있다. 그런다고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셀트리온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숫자로 2분기 때 보여줬고 3분기 때부터 사실 북미 시장은 본격적으로 노리고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뭐 결국엔 다음 달에 미중 생물보안법 이슈도 통과된다라고 감안을 해봤을 때는 전 바이오 전반적인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오늘 하루는 빠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동반되는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요? 하반기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봐요. 다 좋다. 말씀 주신 것처럼 엠폭스나 코로나 테마에서 수급이 다시 대형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런 기대를 지난주부터 가졌지만 여전히 잘 나갑니다. 코로나 테마주, 뭐 진단키트, 마스크, 음압병실 다 잘 가고 상하가 간 종목도 있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왜냐면 언론에서 너무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게 뭔가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하는 것 같거든요. 엠폭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코로나, 엠폭스 다요. 지금 이제 데이터가 좀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코로나 때는 매일마다 일간 1일 환자 수를 데이터를 항상 추적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WHO에서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물론 지금 엠폭스가 대략 한 18,000명 정도가 이제 확산세로 되고 있고 이게 파키스탄이나 스웨덴으로 확산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8월 말까지 진단키트나 마스크나 이 공급을 본격 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어제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은 교육주가 올라섰죠.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게 테마주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파생되고 있다는 거죠. 테마주의 끝은 파생될 때, 확산될 때. 확산될 때. 안 끝이다. 그러니까 결국 테마의 끝은 이미 수급이 어제 뭐 미코 바이오메드나 상한가 종목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걸 못 사니까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이미 수급이 분산되고 있고 결국 하나둘씩 테마주의 그 정점에 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사는 것에 대해서는 비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추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알테오젠 다시 질문 드려보자면 피디님이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전에 네. 80만 원 말씀하셨잖아요. 네. 여전히 가능하다. 여전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오늘 이게 최근마다 하나 호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알테오젠, 글로벌 3상 이상 새로운 다른 적응증에 관련해서 추가 임상이 시작된다. 이게 결국에는 계속 꾸준히 독점 계약을 인해서 알테비포에 대한 제형 플랫폼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고 보여주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겠지만은 지금 머크가 실적 발표할 때마다 지금 키트로 다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향후에 SC 전환율이 60, 70%가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전환율에 대한 그 로열티가 굉장히 극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유학여행이 랭나자 이번 주 한다 했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 아미판타바 SC가 할로자임입니다. 할로자임 제일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물론 할로자임보다도 그만큼 이제 알테오젠에 대한 특허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병영에 대해서 알테오젠의 수요 가치는 더 세게 나올 수 있고 향후에 듀피센트 이렇게 산업이죠. 산업의 계약도 2019년쯤에 한 6조짜리 계약을 아마 맺은 걸로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에 인상 이상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독점 계약 이슈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고 보였기 네. 때문에 이게 절대 머크만으로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뭐 글로벌 제약사를 함께 끼고 있는 알테오젠이다. 하나만 짧게 답변 듣고 싶은 게 비만 치료제. 네. 뭐 펩투론 유증하면서 뭐 비만 치료제 전반적으로 좀 투심이 악화된 것 같아요. 이쪽은 어떻게 해요? 일라일릴리도 본격적으로 판다는데? 그렇죠. 이제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노보노디스크가 2주 전에 실적 발표할 때 이게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인상 중단했죠. 근데 이게 네. 인상 중단을 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자기네들이 개발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부작용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기술로 인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인상을 준비한다라고 하고 있고 물론 이게 펩투론이 지난주부터 여러 루머가 많이 나왔습니다. 계약 조건이 안 좋다. 이게 루머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날 유상증자를 했죠. 저는 이게 아쉬운 거는 계속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한 달 전에 ABL 바이오가 1,400억을 그 유상증자를 3자 배정을 받았습니다. 산업은행이 들어왔고 벤처캐피탈이 들어왔고 이게 기존에 있는 임상을 가지고 이게 받은 게 아니라 애초에 ADC, SC를 ADC 이제 관련된 이중 항체를 향후에 전임상을 등록을 할 거다. 이게 세 건에 대해서 이게 1,400억을 자금 조달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페트론이 스마트 대포에 대해서 충분히 1,200억을 끌어올 수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고민도 왜 안 했을까에 대한 고민도 이게 저는 좀 아쉬운 거죠. 물론 지금 대표에 대한 지분이 굉장히 높지는 않습니다. 10% 안 되는 이제 비중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충분히 페트론의 장기 지속형 플랫폼이 일라일리와 관련이 굉장히 좀 높다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는 그런 생각을 왜 못했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물론 오늘 좀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은 애초에 주가만큼 반등하기 전까지는 계약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 기회는 아직은 아니다. 저는 아직은 아니다. 관망이다. 관망이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이야기 해봤고요. 저희 금융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 순매수 탑10 보시면 아시겠지만 1위부터 4위까지 전부 다 금융 은행주를 담고 있었고요. 외국인도 손해보험 주 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밸류업에 대한 관심도가 외인 기관 수급에서 잡히는데 따라가야 돼요? 밸류업은 적어도 포트에서는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도 된다. 뭐 현대차 기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미 2분기 실적에서 실적에 대한 상향도 굉장히 나아졌고 그만큼 기본 조건이 실적의 증가율이 올라가고 있는 일반 전제 조건을 맞췄고 뭐 우리가 이번 KB금융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애초에 올해 1분기 때 약속했던 주주 환원 정책을 다 지켰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자사주 소각을 더 많이 했어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하반기에는 그런 기대감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PF 관련된 이슈들 이번에 충당금으로 대다수의 물론 중소형 DGB 금융지주나 BNK 금융지주도 PF 충당금을 생각보다 많이 쌓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3, 4분기에 대한 리스크가 점차적으로 해소되어 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럼 3, 4분기 실적이 더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거기에 따른 밸류 기대감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행사 갔다 왔는데 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메리츠 금융지주가 실적 서프라이즈 냈다. 이거 확대 이어진다. 그러면은 완전 뭐 랠리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그럴 수 있죠. 결국엔 자사주 소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애초에 올해 1월쯤에 2월쯤 밸류 얘기 나왔을 때 올해 연간 이제 주주 소각에 대한 이제 금액을 대부분 어느 정도 제한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메리츠 금융지주 물론 보험주가 조금 약하긴 하겠지만은 오히려 금융지주들 사이에서는 리스크는 계속 사라지고 있고 이제 오히려 수익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주들의 밸류업 정책은 더 가파르게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많잖아요. 금융주, 증권주, 은행주, 손해보험, 생명보험 그중에 원픽 종목 하나 있어요? KB금융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도... 중소형 지주사들은 PF 충당금의 좀 리스크에서 아직까지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그런 KB금융에서는 그런 포트폴리오 자세에서 충분히 안정세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밸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권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IM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